5월 2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과 박태환 선수 그리고 박 선수의 매형과 누나가 마주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종 차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금메달 땄으니까 광고 주쇼. 그러면 광고가 들어오나?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광고주가 태환이한테 붙겠나 이거야. 기업 스폰서? 그런 건 내가 약속해 줄 수 있다. 모교인 단국대 교수 해야 될것 아니냐. 교수가 돼야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니 리우 올림픽은 포기해라. 조중동은 태환이 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김연아를 참 안 좋아한다. 유승민 선수위원은 흠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죠. 김종 차관의 이런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취록만 공개가 됐지 그날의 자세한 정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녹취한 사람, 박태환 선수의 매형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이 김종 차관의 박태환 선수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에 들어갔고, 어제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오셨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소상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우선 이 녹취가 나온 날이, 그러니까 올해 5월 25일인데, 저는 그날의 만남부터가 궁금해요. 예. 어떻게 김종 차관하고 박태환 선수와 가족들이 만나신 거죠? 아, 저희 박태환 선수가 3월 달에 그 피나로부터의 징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영연맹으로부터의 이제 약물에 대한 징계가 풀렸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체육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 박태환 선수를 그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죠. 그렇죠. 이중 처벌을 국내에서 또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체육회,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만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묻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중처벌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문의를 했던 것이 김종 차관의 만남하고 연결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서 김종 차관이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이런 요구들을 했던 겁니까? 대표적으로 뭐 교수, 단국대 예.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교수 해야 될것 아니냐? 교수가 되려면 뭐 돼야 뭔가 할수 있는데 내가 그거 도와줄게. 뭐 이런 이야기. 회유네요, 이건. 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 스폰서 얘기도 하셨고요. 스폰서도 대한체육회가 밀어줘야지 광고가 붙을 거다. 이런 이야기. 네, 이미 뭐 있다. 예, 이미 뭐 그런 기업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미 박태환 선수한테 광고하겠다는 기업, 스폰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다? 네네. 나타났으면 연결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나간다고 말해야 되지. 그 스폰을 예, 연결해 주겠죠. 아, 이미 나타났지만 올림픽에 네가 올림픽 포기한다고 얘기해야 내가 연결해 줄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날 그 대화들이 뭐 너무 그러니까 협박조였던 겁니까? 의사 전달이라고 보기에는? 뭐 받는 사람의 어떻게 받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제가 어떤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 예. 말을 시작하고 나서 한 47분 그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47분, 예. 예. 그 47분 중에 박태환 선수가 한 말은 요 한마디였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고 저는 어떻게 해야 말이었고요. 되나요? 네. 그분의 성격과 뭐, 이런 스타일들을 저희 쪽에서 사실 다른 그 기자분들이나 뭐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다고들 그 업계에선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전달 들은 바로는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문체부에서 그 전 차관이 예. 다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분이 아마 실세이실 거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결정,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를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이 결정은 체육회 소관이 아니라 그 위에 김종 차관이 실세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돌았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김종 차관은 그 당시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더군요. 올림픽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태환이 박태환 선수를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힌 자리일 뿐이다. 그리고 박태환 선수 측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건데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고 내가 협박하려고 만난 거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우선 제가 생각한 논리로는 예. 만약 인간적이었다면은 예. 네가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다면 이런 조건도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김종 차관이 그럼 왜 그렇게까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그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예. 네. 김종 전 차관이 그 2014년도 그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전에 예. 행사에서 저희가 그 좀 지각을 뭐 보도를 보았었고 그것도 이제 사실이더라고요. 저희 선수고 그런 내용도 그 5월 25일 만나는 장소에서 예, 오갔었습니다. 아, 그날 그 5월 25일 식당에서 그걸 기억하면서도 그때 지각했었지란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하하, 예. 그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일들 때문에 박태환 선수 올림픽 출전을 막았다는 생각은 사실 저희 가족들은 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설마 그것 때문일까? 납득이 네, 잘 안 되는. 그렇죠. 설마 그것 때문에 그 정부 일을 하시는 그 관계자가 사적인 그런 감정을 네 그렇게 했다고는 뭐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어떤 다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출전 포기를 종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그 사실도 그 5월 25일 날 그 네 미팅을 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게 지금 네. 녹취록이 이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음성으로 하실 순 없지만 그날 김종 차관이 그런 이야기도 했군요. 굉장히 그 조심한 부분인데요. 그 예. 선수가 그 뭐 우리 박태환 선수보다 후배가 되겠죠. 예. 네. 선수의 이름이 거론돼서 어른들이 예, 어떤 예, 일들에 의해서 어른들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그 후배 선수가 이름이 거론되고 후배 선수가 다치는 예,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 예, 특별히 당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그 언론에 뭐 보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날 5월 25일 김종 차관과 만난 그 식당에서 박태환 선수의 후배 선수, 다른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일종의 밀어주기, 그래서 네가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이걸 섣불리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박태환 선수가 막아서 박태환 선수가 그 선수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는 바람에 가족들은 공개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거군요. 아, 뭐 가족들도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막으려고 했던 협박했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면서 검찰도 역시 수사에 들어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환 선수, 아 그러면 그날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셨어요?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그럴 상황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뭐 만나서. 어떻게 해라라고도 말씀을 다 해주셨었고요. 가족회의를 해라. 이 미팅이 끝나고 예,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서 가족회의를 해라. 결론문을 갖고 와서 읽고 그리고
질문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획까지 짜줍니까? 각본까지 가족회의해서 못 나가는 걸로 결론 내려서 그 합의문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대한체육회와의 공식 미팅에 나가서 읽어라. 기자 질문, 체육회 질문은 받지 말아라까지. 네, 와서 정말 회의할 때, 가족들이 회의할 때는 아마 박태환수도 그리고 가족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결국은 그래서 못 나가겠다라는 그 각서를 못 쓰신 거네요. 결론을 못 내리신 거네요. 그 결론은 바로 냈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도 그렇고 가족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게 옳은 일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종 차관이 협박이 있었지만 각본이 있었지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펑펑 울고 리우 올림픽 출전까지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지금 사실 뒤에도 들을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태환 선수의 매형 증언 들어봤습니다.